부모모두 외국인이고 학생도 외국인인 순수 외국인 학생 지원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4년 봄학기에 한국에서 학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 중 하나는 관심 있는 한국 대학의 입학 일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봄학기 지원 기간을 안내하며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학 일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국 대학에 지원하기 전에 중요한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입학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학마다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형적인 입학 일정에는 지원 기간, 합격자 발표, 등록 절차 완료 마감이 포함됩니다.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는 한국 대학들의 목록을 만들고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대부분의 한국 대학들은 입학, 지원 요건, 마감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학생 전용 섹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더 많은 도움을 위해 대학의 국제 입학처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 대학들의 입학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한국 대학의 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몇몇 일류 대학들의 지원 기간에 대한 간략한 안내입니다. 한국의 대학들은 9월에 입학하지만 3월에 입학합니다. 3월에도 입학 가능한 점은 또 다른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일부 의대는 3월에만 입학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9월 학기는 가을 입학, 3월 학기는 봄 입학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3월 봄 학기 기준으로 신청 기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화여대부터 시작해보죠. 첫 지원 기간은 보통 9월 초에 약 10일 동안이고 그 다음에 10월 중순에 약 10일의 두 번째 기간이 있습니다. 단, 일정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컨설팅에서 상담을 받으세요. 이화여대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여자 대학 중 하나이며 문과 등에서 강력한 프로그램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다양한 학생단체를 가지고 있고 국제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한국외국어대학교입니다. 보통 8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1차 신청 기간이 있고 10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2차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필요하면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HUFS는 즉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언어와 국제연구 프로그램으로 유명합니다. 45개 이상의 언어를 제공하고 글로벌 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보통 9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지원 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필요하면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한양대는 혁신에 대한 헌신뿐만 아니라 강력한 엔지니어링과 비즈니스 프로그램으로 유명합니다. 현대적인 캠퍼스를 가지고 있고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선택입니다. 고려대학교 신청 기간은 8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이며 약 1개월 반 동안 지속됩니다. 하지만 일정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필요하면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고려대학교는 사회과학, 자연과학, 그리고 인문학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한국 최고의 사립대학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집중하고 학생들이 최첨단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서울대학교 보통 7월 하순에 10일 정도 신청기간이 있습니다만 이 일정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으로 여겨지고 자연과학, 공학, 그리고 사회과학 분야의 강력한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보통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1차 신청기간이 있고 그 다음 11월 9일부터 11월 말까지 2차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필요하면 꼭 확인해야 합니다. SKKU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문과와 사회과학에 중점을 두고 있는 대학입니다. 또한 연구 능력으로 유명하고 많은 최첨단 시설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세대학교는 주로 9월 초부터 11월까지 신청기간이 있으며 기간 동안 2차 신청기간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필요하면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연세대학교는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이 있는 한국의 또 다른 최고 사립대학입니다. 또한 국제화에 강한 집중력을 가지고 있고 학생들이 해외에서 공부하고 다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